자, 배그 신내에서 펼쳐지는 시청자 미션 배그. 오늘의 첫 번째 미션은 바로 노조준 메타입니다. 조준을 하면 안 돼요. 이 상태나 이 상태로 쏠 수 있는 거예요. 조준하면 안 됩니다. 조준하는 순간 미션 실패입니다. 알겠죠? 트레이닝 센터 한번 가보도록 하죠. 렛츠고. 사람 많을 것 같은데? 여러분, 여기가 바로 테스업의 밀베입니다. 여러분, 아, 큰일 났네 이거. 이쪽에 사람 한 명 내려섰죠? 저 조준하면 안 됩니다. 망구나, 조준하면 안 돼. 조준하면 미션 실패야. 알겠지? 위에 사람 있다. 위에 사람들 보이죠? 오오오오오오. 위에 싸운다. 어우, 죽을 뻔했다. 와, 부상 겁나 많은데 저기. 와, 저기 가면 죽겠죠? 아, 여러분 집중하고 계신 거였군요. 오오오오오오오. 봤어 봤어. 아, 이거 무조준 메타 뭐야. 가면 죽겠죠? 핫플레이스죠? 주말 홍대급입니다. 사람 겁나 많고요. 어? 문 닫혔어 그죠? 뭐지? 와! 와우! 와우! 장난 아니죠? 클라스 오져버렸죠? 위에 있는 것 같아요. 어메? 오! 엥! 무엇? 와, 이거 안 맞는다. 큰일 났네 진짜. 어? 아! 야이! 아, 부들부들. AK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이 메타에서. 오케이, 알겠어요. 아, 너무 창피하고. 어, 귀 빨개진 거 봐. 귀 빨개졌어. 숨겨야겠다, 귀. 너무 빨개졌고. 아, 잠깐만요. 아, 헤드셋을 써야 또 본 실력이 나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좀 다른 데로 가볼게요. 너무 어려운 데만 간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샤! 근처에 사람이 많네요. 아, 맞네. 여기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여기가? 어, 같은 집 들어간다, 이 친구. 오케이. 가자, 가자. 처리합시다, 처리. 총이 없네요. 아, 진짜 너무 나빴어 진짜. 오늘 왜 이렇게 안 되죠? 헤드폰이. 어, 최강민님. 미션을 후원으로 드리면 되는 건가요? 다음 미션으로 영어 안 쓰고 30등 안에 들면 6,000원 주는 거 되겠습니까?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다시 돌발 미션에도 들어왔네요. 돌발 미션 당연히 해야죠. 자, 영어 안 쓰는 임무죠. 와, 큰일 날 뻔했다. 와, 시작부터 영어 말할 뻔. 오. 아, 이거 지도 이름 읽는 것도 굉장히 힘들겠네요. 지도 이름 어떻게 읽어야 되죠? 일단은 이 훈련 기지에 근처에 있는 곳에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기가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영어를 쓰면 안 됩니다, 지금부터. 갑니다! 고! 아! 갑분싸! 네, 실패했고요. 아, 봐주신다고요? 알겠습니다. 미션 주신 분이 한번 봐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자, 게임이 시작하고 비행기에서 떨어지는 순간부터 영어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는 제가 말을 굉장히 신중히 하게 될 것 같아요. 말수가 조금 적어질 수도 있고요. 말을 하지 마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심심하시니까 말을 안 하는 건 안 되고요. 저 지금 약간 고장난 것 같아요. 집중 진짜 안 되겠네요. 그니까요, 지금 여러분들 채팅 읽을 때도 편집도 못하겠다 이건. 노배낭 메타입니다. 당연히 조끼까지는 가능하고요. 배낭만 안 되는 거니까요 여러분. 직관적입니다. 자, 주변에 사람이 있는지 살펴주고요. 아, 두 명, 세 명. 띠용. 뭐야? 뭐야? 너네 뭐야? 야! 잠깐만. 야, 너네 왜 왔어 여기? 얘들아, 뭐하니? 아, 분위기 띠용해질 각이고요. 에임 실화냐? 뭐야? 순간 이동해? 트레이서야? 아, 저 어떻게 맞춰! 트레이서를! 어이! 뭐야! 오! 죽을 뻔했고요. 아이씨! 진짜 양옆에서 그냥 난리야 난리 그냥. 인기쟁이 이렇게 비관합니다 여러분. 하아, 진짜. 이
일단 8시에 이 서버 닫혀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사람들이 많이 몰리고 있어가지고 트레이서들이 막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 어쨌거나 저 살아남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 한번 여기라고 가볼게요. 해안가 고. 근데 여기까지 안 오겠다. 앗! 앞에 한 명 있었네요! 오케이 자 피해주고 아 또 트레이스 나올 것 같은 엄청난 렉이 걸리고 있습니다. 아! 와! 오케이 와! 와! 떡배 죽을 뻔했다! 아 그 조명 보면서 지금 그거 해가지고 지금 자체 섬광탄 당했었거든요. 형광등 쳐다보면 눈 약간 잔상 남잖아요. 지금 그 상태였거든요? 근처에 있었는데? 그죠? 마구니 VR인가요? 습관 돼가지고 이게 그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카트라이더 할 때도 드립파트 할 때 뭔가 이렇게 하지 않나요? 어 저 약간 습관 돼가지고 이게 안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자동으로 되더라고요 이렇게. 제 습관이 순간적으로 집중할 때 또 습관이 또 있어요. 순간적으로 집중할 때는 와우 이렇게 해요. 이렇게 갑자기 막 킬 막 세 개씩 할 때 그때 보시면은 제 캠 보시면은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편집하면서 제 모습을 많이 보니까 굉장히 추하더라고요. 사람이 없을 리가 없거든요. 어? 어 뭐야? 와 진짜! 아 진짜 변태 아니야!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 아 진짜. 누가방 메타 실패. 오늘 다 실패하네. 이거 다 실패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네요, 이거.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서 신청해주신 메타. 오늘의 시청자 미션 마지막 미션은 바로 인간 파밍 메타입니다. 인간 파밍 메타는 무조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이템만 파밍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아이템이 없이 사람을 죽여야 되는 거죠. 펀치로 죽이든 차로 치워서 죽이든 일단은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사람의 그 박스 안에 있는 것만 죽일 수 있는 그런 메타입니다. 굉장히 빡세고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부트캠프 알파? 뭐 이런 데 한번 가볼게요. 여기서부터 한번 훑어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 끝에서부터? 차가 있어야 돼 무조건. 아 맞다 나 맞다. 아 나 집으로 갈 필요가 없지? 띠용 전 무조건 차를 타야 되는데 왜 갑자기 집으로 갔죠 저? 완전 까먹고 있었네? 차한테 차였네요. 차가 없네요? 차였습니다. 네 아 망했고요. 아 네 허허 벌판에 내려버렸고요. 이것은 조진각입니다. 아 저, 미션 실패 각이라고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뇌가 모든 미션을 거부하는데 아 오늘 약간 뇌정지 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아니 이렇게 길이 많은데 차가 하나 있네요. 연료 없었으면 좋겠다고요? 맞다 연료 없으면 큰일나네. 사람들이 연료를 들고 다닐 리가 없잖아요. 아 연료 실화인 부분입니까 이거? 솔직히 말해 운영자님 보고 계시죠? 그러지 않고서야 며칠째 지금 이럴 리가 없어. 이 차를 타고 다른 차를 찾아갑시다. 골! 좋아요. 장난치니까 지금? 아 미쳐버리겠네. 오케이 이거는 반 정도 차 있네요. 기름 주변에 총소리 들렸으니까 빨리 갑니다. 다행이다 이거는 차가 좀 기름이 있네요. 여기 사람이 좀 나올 텐데 슬슬. 우와 갑분싸. 이건 핵이야. 아 볼까요 한번 데스캠. 제가 약간 핵 느낌 왔거든요. 볼게요. 핵이 아니네. 죄송합니다 핵무새에서. 핵이 아닌데? 이걸 이렇게 쏜다고? 사람이야? 이거는 핵이 아니라 진짜 잘 쏜 거예요. 아... 핵은 제가 딱 압니다. 워낙에 핵을 많이 당해가지고 결론 셋 다 실패. 아니야 두 번째 트라이 가야죠. 기름 요 정도 됩니다. 근데 이쪽에 보면은 여러분 저쪽 가면은 다시아 한 대 있었거든요? 다시아도 한번 기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다시 기름이 너무 적네요. 폭탄 받아라. 자, nope. 그게 그거니까 그냥 우아즈 탈게요. 야, 어디가? 아! 갑분싸! 이게 제가 장담하건데 오늘 영상에서 갑분싸 3번 이상 들어갔습니다 지금. 진짜 미션 거북병인가요? 진짜 오늘 선생님 미션 거북병 치료할 수 있는 건가요? 치료해 주시죠 스님. 저 이렇게 되면 제 방송 망해요. 망했어요. 어떻게 사거리에 왔는데 차가 한 대도 없어요. 이게 말이 돼? 주작 아니야? 블루홀 나와요. 이거 운영자 해명해야 됩니다 이거. 방송 재밌으라고 여기 게임 조작 물론 고맙긴 합니다만 게임까지 조작해 주시는 건 좀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저도 러셔도 즐길 권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간 파밍 메타에서 다른 걸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끼리 싸워서 남은 시체를 찌꺼기 먹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 파밍 최하위 인생의 저희 이쪽에 싸움이 일어났었던 것 같거든요. 총소리 났었거든요. 근데 한참 전에 났으니까 이제 가면은 시체가 남아있을 것 같은. 어? 왼쪽에 사람
왼쪽에 사람. 제발 못 보고 지나가라. 야 바지 색깔 너무 튀어. 바지 벗어. 아 야한데? 아 여러분 제가 변태 아닌 거 아시죠? 바지 입어. 가자 가자 도망가자. 바지 입었어요. 변태 아닙니다. 네, 중요 부위 다 가렸어요. 다행히 저 차 박아버리죠. 저 차 박아서 터뜨립시다. 그럼 됩니다. 야야야 내렸다 내렸다 내렸다. 야 아깝다. 잡았는데. 아 요 녀석이 이거. 아 그래도 1킬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 너무 지금 통쾌하고. 아 지금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약간. 아 뒤집혔구나 이 친구. 마음이 급했구만 이거. 야 이 친구 잘 썼다. 넘어갔다가 쇼? 아니 하고 바로?